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완치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하다고들 하는데요. 확진자들은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1월, 춘천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입원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ECMO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0일간의 치료 끝에 겨우 퇴원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냄새 못 맡는 게 조금 있고 시력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호흡도 안 되고 그리고 쉽게 피로가 와요. 계속 늦게 돼요. 실제로 A씨는 인터뷰 내내 숨이 차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은 더 심했습니다. 확진자라는 주위의 시선은 물론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족들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제일 그런 게 그거죠. 정신적으로 또 주위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집사람이 당장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요. A씨와 함께 퇴원한 직장 동료들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냄새 못 맡는 친구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경증인데도 걸렸던 친구.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안 될 병인 것 같아요. 양양에 거주하는 50대 B씨도 지난 1월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너무 심하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숨이 너무 많이 차요. 뭐 조금만 움직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퇴원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증상은 피로감이었고 운동 시 호흡 곤란과 탈모, 가슴 답답함, 두통, 후각 상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심리 상담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육체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 마땅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많은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확실한 규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후유증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